안녕하세요, 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신기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와,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는 되게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재미난 기사가 났는데요. 20 Direct Report를, 이게 More Than 20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20개 이상의 Direct Report를 이 사람들 다이렉트 리포트만 보고 여기가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미팅만 하더라도 한 주가 모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만 만나서 맨날 보고받고 이야기하고 심각하면은 그 관련된 얘기만 하더라도 정신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기사인데요. 일단 캘리포니아가 여전히 절반이고 텍사스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대부분 남자겠죠. 예, 어제나 엊그제 계속 얘기한 그런 제조의 숙명인 군대 문화, 그런 것들 상세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유심 있게 본 거는 팔로알토가 꽤 많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 길에 보면은 테슬라 헤드쿼터 이렇게 써 있길래 헤드쿼터 프리몬트 아니었나? 물론 지금 텍사스지만 웬 팔로알토에 이 비싼 동네.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지금 리포트 되는 게 많아서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다음 이 AI 데이도 사실 팔로알토에서 합니다. 팔로알토가 요 베이에리아에서 집값이 제일 비싸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들어왔고요. 근데 20개나 되나,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정상인 건가? 요즘 테크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최근 데이터를 좀 찾기는 어려웠는데, 2012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리뷰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다이렉트 리포트, CEO한테 직접 보고하는 라인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80년대에는 4.7이었는데요. 90년대 와서는 5.3, 6.5 그러다가 2000년대에 넘어와서 이제 10명에 가까운, 요즘은 좀 더 늘었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이게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에리어를 커버하고 있죠. 텍사스, 캘리 안에서도 샌프란도 있고, 샌프란 안에서도 프리몬트, 팔로알토고, LA도 있고, 심지어 여기 한번 보면은 DC도 있고, 뒤에 밑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대단하다. 이거를 다 관리하는, 확실히 뛰어난 CEO인 건 맞고, 마이크로 매니징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해고라든지 여기 중요 토픽 같은 것도 다루는 것도 다 기사에 나오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테슬라의 중요 사항은 직접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보거나 덜 보거나 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진짜 테슬라는 어떻게 될지, 이분 한 명한테 의존한 그 정도가 무지막지하다. 능력이 뛰어나고 천재인 건 맞는데 이런 게 CEO 리스크로 나오지 않을까. 어찌 보면은 스티브 잡스보다도 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라인을, 이건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엄청난 라인과 팔로알토가 여전히 중요 포인트로, 아무래도 여기가 비싼 노동자들 그리고 뛰어난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팔로알토 리포트가 꽤 많다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이제 AI 데이가 지금 30일로 조금 미뤄졌죠. 원래 좀 더 일찍이었는데 여러 가지 더 발표할 것들과 아마 마무리할 그런 것들이 더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이것도 팔로알토라는 점, 참 어디에 아직 인재들 풀이 더 높은지도, 그리고 인재들이 어디를 선호하는지도 여기서 좀 엿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트랭퀄리티님, 감사합니다. 댓글도 훨씬 더 길죠. 근데 제가 이게 좀 잘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연히 수요 감소에 동의를 못한다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수요 감소로 여겨질 만한 것들도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셨나 봅니다. 근데 저는 동의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 긴 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생산 대수도 고려를 해야 되고, 상황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감소라고 절대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동의를 못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더 크게 얘기한 게 내년에 보조금을 거의 10중 8구 받을 회사하고 그런 요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아, 참 이게 참 제가 정리를 잘 못하죠. 근데 참 이렇게 정리된 아주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하고, 비슷한 의견으로 파라구도 월스트리트의 테슬라의 굉장히 우호적인 애널리스트도 이런 백로그를 가지고 앞으로의 예측이 이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타임은 줄을지언정 지금 딜리버리는 늘 것 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완연히 오더도 늘고 여전히 성장세를 잘 보여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타이틀도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감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한다고는 했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기업 경영을 하는데 쉽지 않죠. 지금 3분기 또 열심히 밀어내기, 저도 이거 종종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로지스틱에 이렇게 돈을 좀 세이브하고 좀 효율을 증대하고 이런 일은 안 한다고 했지만 기업 경영이 어찌 그렇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생리인데 쉽지 않죠. 예, 그리고 프레먼트 공장에 엄청난 차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분기에 딜리버리가 어마무시할 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 얘기입니다. 포드라든지 토요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왜 보냐면, 아, 테슬라의 비판적 의견 수요가 뭐 아까 다른 분들은 뭐 감소할 거다. 경쟁자 얘기는 도대체 몇 년을 하는 겁니까? 한 4, 5년도 더 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 경쟁자들이 생길 거다. 아니, 지겹지 않나요? 지금 몇 년째 그 얘기를 하는데 경쟁이 없죠, 지금. 자, 테슬라가 가격을 근데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 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겠지만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선 반감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마감이라든지 극성, 헤이럴들이 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그러면 소비자 입장으로 차를 살 때 결국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테슬라가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시장에선 제가 볼 땐 최고고, 지금 테슬라를 안 사면 다른 회사 차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행복하냐고 제가 묻는 거죠. 제가 주변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테슬라를 욕하다가 다른 회사 차를 살라고 하는데 마크업이 장난 아닌 거에 기가 막혀서 그 딜러하고 딜링하다가 머리가 터지셔가지고 에라, 예, 테슬라로. 아니면은 도저히 테슬라는 사기 싫고, 그렇다고 저런 다른 회사들 전기차의 퀄리티가 뭐 마감은 좋을지언정 성능이 안 따라주고 충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행 보조라든지, 그러니 이제 반쪽짜리 차를 사는 거죠. 내연기관 한 대와 이제 이런 회사 차들. 그럼 결국은 자기가 현실을 타협을 한 거지 전기차를 저를 메인으로 쓰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비판적 의견 주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여전히 아직 미국 내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 내에서 여전히 테슬라의 밸류나 성능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일 싫은 게 딜러들이니까요. 저 역시도 굉장히 오랫동안 내연기관을 탔었고, 이건 뭐 비교가, 어제도 이미 뭐 핸들링이라든지 극단적인 칭찬을 했고, 마크업도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얘기하는데, 아니 이젠 별게 다 부족하네요. 이것도 웃겨가지고 갖고 왔는데 블루 오버 배지라고 해서 그 포드 배지 있지 않습니까? 차에 이제 나 포드입니다 그 마커, 그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와, 기가 막혀서 이젠 별게 다 부족해지고, 지금 굉장히 인건비라든지 뭐 로머티리얼, 여기 가스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냥 그거는 이제 좀 앞당겨졌을 뿐, 제가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뭐 지금 어떻게든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지만 이건 불만 한번 붙여주면 활활 탈 거라는 거는 의견이 변하지 않습니다. 로이터에서도 미국 내에서 지금 근데 인건비도 지금 레이버 마켓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지금 엄청 뭐 지금 1-20% 더 지불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서플라이 체인들도 죽을 맛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내연기관들이 왜 그렇게 다 옵션이면 그 다 산산이 쪼개놨겠습니까? 싸게 보여서 소비자를 유혹하지만 막상 가셔서 살려고 하면은 무지막지하게 히든피들이 다 붙게 되는 효과 아닙니까?
뭐 주행 보조도 싸다곤 하지만 결국 그 패키지를 선택해야 되고 결국 돈은 더 지불하게 되는 과정도 제가 이미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리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기능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리콜을 대비하려다 보니까 통합형 시스템을 더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 하나만 잘라낸다라든지 그 서플라이 체인만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워낙 시달리다 보니까 그 오랜 기간 그런 구조가 그냥 정착되면서 혁신을 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뒤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 테슬라도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한번 그 주변 상황을 보면 미국 내에서는 이 친구들 너무 답답하거든요. 거기에다 예, 부동의 거의 이미지로는 예, 한번 1위를 중간중간 그래도 GM이나 포드한테 내줬지만 토요타는 거의 이미지적으로는 1등이죠. 예, 토요타도 예, 칩 쇼리지로 또 프로덕션을 다운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재탕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사가 9월 미국 시간으로 9월 22일 날 나온 거거든요. 똑같은 타이틀로 이거 몇달 전에 본것 같죠? 며칠 전에도 1년 전에도 본것 같은데 2년 전에도 스물스물 이런 얘기를 본것 같은데 똑같은 타이틀로 근데 제가 이거 뭐 포로샵한 거 아닙니다. 불과 이틀 전에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앵무새같이 근데 토요타도 또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예,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느니 테슬라가 여전히 그럼 다른 종합적인 면에서 미국 내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린웨이브에 지금 법안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저는 강력히 그래서 추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격도 올리고 이건 아닌가 싶더라도 딴 친구들 보면은 에라이 안타깝습니다.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 그러진 못한 것 같고요. 그 토요타는 러시아에서 완전히 또 철수하는 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로 유럽을 겁박하지만 러시아 역시 그 자원을 유럽에 안 팔면요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자꾸 나가면 특히 제조 기업들도 나가버리면은 외국계 기업이 제공해주는 일자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견한 대로 러시아는 힘이 쫙쫙 빠지고 있다. 다음은 중간중간 이렇게 자율주행 소식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계속 제가 GM 크루즈를 트래킹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참 재미난 밤에죠. 왜냐하면 GM 크루즈는 밤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낮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없이 밤에 돌아다니는데 한 3개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이런 접촉, 근데 큰 사고는 아니고, 그냥 인시던트라는 표현이 진짜 정확하겠네요. 왜냐면은 얘들이 갑자기 돌아다니다가 길 한복판에서 그냥 뻗었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차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 다들 불평불만으로 이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쉽지 않죠. 한밤중에 밤 10시부터 6시까지 속도 제한 걸고 도는데, 예, 라이다 주렁주렁 달고 해도 갑자기 예, 사고가 아니라 차가 그냥 갑자기 길 한복판에 선을 먹고 이거 완전 버스도 못 가게 이렇게 힘들게 가게 이 중간에 먹고 섰다라는 점이 별의별 일이 다 터지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 쉽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딱 체감하는 게 테슬라랑 예,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밤에만 운영하니까 타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여러 기사들이나 FSD 배탄 제가 직접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뭐 차이나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근데 물론 너무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무인차들이 지금 뭐 한두 대도 아니고 한 회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이렇게 운행하면서 이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이 회사들한테.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저는, 예, 그렇게까지 근데 좀, 이렇게 아무래도 테슬라를 좀 옹호하다 보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만족스럽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걸 먼저 미리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운전자 없이, 차들이 막 밤이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사실은 예, 행복한 면이 더 크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
폭스바겐 얘기인데요. 폭스바겐은 차나 열심히 만들 것이지 지금 컨셉을 만들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셀프 드라이빙 트래블 퍼드에 대한 거를 또 내놨고 그 다음 얘기에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걸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다음 얘기에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게 숏플라잇을 다 대체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런 비전이나 이런 효과들 이런 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도 다 사실상 자율주행 차들이 다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업계에 있어서 옛날 같으면은 비행기로 날아갈 거리를 이런 무인차들이 다 흡수해버리는 거죠. 무인까지 안 가더라도 주행보조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정말 일정 구간에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도 언급했듯이 손을 완전히 놔버린다라든지 좀 안 봐도 경고를 안 올리는 수준까지 오게 되면은 전 솔직히 더 멀리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까지 옛날 같으면 비행기 타야지 아 차로 그거를 왕복하는 걸 근데 저는 뉴욕에서 키에스트도 가고 여기서도 라스베가스는 그냥 그냥 필 받으면 갈 것 같거든요. 이게 된다라는 게 지금도 너무 편한데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을 무인차들이 혹은 주행보조가 좀 뛰어난 차 기능이 흡수하게 되면은 여전히 성장세는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를 올려서 상황이 거시적형 매크로는 안 좋지만 충분히 애플같이 진짜 똑딱이 박살내더니 1인치까지 먹으려고 하고 애플이 얼마나 많은 그 조그만한 시장들을 없애버리고 자기한테 흡수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했습니까? 충분히 자동차에 있어서도 옛날에 탑기어나 이런 데 보면은 차로 한 4, 5시간이면은 비행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느 포인트를 찍냐 또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비행기로 이득이 나려면은 7시간, 8시간 거리거든요. 왜냐면 비행기를 타는데 시간이 걸리고 내려서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4시간에서 7시간 사이인데 그 시장마저도 자율주행이든 주행보조된 차들이 거기 시장을 대체하게 되면 항공업계에도 꽤 타격이 클 수 있고 지금 파일럿이 아마 운항이 재개되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많은 비행기를 운영하지 않아도 그런 숏플라잇은 사실상 이런 자동차한테 먹히지 않을까 조만간 이게 완벽히 되지 않더라도 내가 운전을 직접 하더라도 굉장히 편하다고 느끼면은 숏플라잇은 충분히 타격을 먹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